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도 심상치 않은데요. 목포에서는 유치원 교사가 확진됐는데 가족이 해군 삼함대 소속 군인이어서 작전 수행을 위해 출항했던 함정이 귀항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40대 교사가 코로나19로 확진된 목포의 한 유치원. 오전부터 원생 100여 명과 교사, 학부모들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원생들의 형제자매가 다니는 바로 옆 어린이집도 한꺼번에 검사 대상이 됐습니다. 확진된 교사는 지난 20일 영암 확진자와 접촉한 뒤 이틀 동안 출근해 어린이들을 돌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전에 차량이 끝나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보건소 가서 이제 검사를 한 상황이었고, 당시 모임을 가진 교사 등 확진된 두 명의 배우자들은 해군 삼함대 소속 군인. 이들은 21일 부부끼리 식사 모임을 한 뒤 이튿날 작전 수행을 위해 출항한 함정에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군은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밀접 접촉자인 두 명을 함정 내에서도 자가격리 조치하고 승선인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해군 함정의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공동생활 구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제 밤부터 저희들은 굉장히 아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확진된 무안 신혼부부와 관련해 목포 무안 등에서 검사를 받은 천여 명은 현재까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강진에서 열린 골프대회에 광주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이승옥 강진 군수 등 대회 참석자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군수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